엄마의 시민 눈쪽은 내가 다녔잖아요. 그래도 약간 그렇죠. 네. 주장을 보면 김양이 다 달았잖아요. 주장을 보면 그렇고 그리고 충동이도 다 달았어요. 충동이도 다 달았거든요. 다른 천은 다른 눈쪽을 달아가지고 우리 바람이 주문을 다시 짜겠습니다. 품은 약간 좀 줄이고요. 손의 기장을 6인치 정도 줄게요. 다시 뜯어내고 그냥 6인치로 6인치로 해가지고 입장을 줄게요. 이거 다 다시 갈아야 되겠지. 6인치 6인치 다 갈아가지고 6인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까지 해서 제가 내고 그 위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밑단부터 줄여야 되겠죠. 이것을 우라를 뜯어내겠습니다. 주머니를 가려고 주머니를 잘라냈거든요.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으면은 박아서 주머니를 달면은 여기가 잘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찢어가지고 원단을 갈아내도 되는데 이렇게 찝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볼륨도 좀 살아나고 제대 감쪽 같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안쪽으로 가 이렇게 상관이 없고요. 여기 괜찮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박아줘 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여기를 먼저 받고 이러면 별로 셋이 안 나죠.
얘기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거 표시가 나죠. 이것을 안으로 이렇게 볼 겁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잡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받기 전에 여기를 먼저 봐가지고 지금 달아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걸 뜯어가지고 이 달아진 부분을 이것을 이렇게 박아주고 있습니다. 박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보면은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그냥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부분도 박아주고요. 여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박아주나요? 이렇게 박는 거 같은데. 피는 다 꽂을 수는 없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핀 중간 중간. 핀이 꺼져야지 왜 꺼져야지 또 중간. 나중에 밀리지 마라. 나도 한 번에 참. 이렇게 막았잖아요. 이거 묶어준 거예요. 못 움직이지 마라. 그래갖고 여기 2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10시를 피해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같으면 약간 당겨주는데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져서 괜찮습니다. 바늘 위로 그대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바늘이나 흰발이 낡은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은 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손으로 안 떨어집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고요.
나중에 이 실만 빼버리면 되거든. 중국차는 쭉 빠져버린 거야. 안쪽으로 밖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해서 열을 박아줍니다. 나중에 이제 손으로 하고 나서 열 뜯어낼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손으로 이거 시치기 좋게끔 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아주는데요. 이쪽이 꺾인, 이만큼 꺾인 선이거든요. 여기 꺾인 선. 여기 이제 반대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했으면은, 풀 먼저 달아주고요. 안에, 다시 다 꺼내주고, 구워도 줘야 되겠군요. 근데 짧은 건 다 먹겠습니다.
이쪽은 다 달았고요. 후크를 이렇게 다 달았는데 구멍 뚫어서 두 개 달면 되겠죠. 이놈에 맞춰서 이쪽에 실을 다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판에다 다는데 여기도 여기 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이렇게 쌓인 만큼만 구멍을 여기 찢지 말고 가위로 찢어놓으면 나중에 꼬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틀어서 뺍니다. 이렇게 손으로도 빠져요. 그럼 여기다 놓고 지금 이쪽에서 구멍을 두 개 뚫어놨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뺐잖아요. 그럼 원상태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걸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원상태로 돌렸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밀어넣고 지금 나갔잖아요. 밖으로는 안 나가죠. 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구멍을 했으니까 구멍이 별로 안 보이죠. 이렇게 나중에 해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위로 약간 당겨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겨진 상태에서 여기만 꼬매주면 됩니다. 밑으로 나가지 않게. 그럼 이쪽으로 다 안 빠지면 됩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여기가 있고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전혀 안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싹 뜯어내고 나면은 되겠죠. 그러면 후크가 잘 맞나 안 맞나 일단 채워봐야 되겠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벌려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눌렀을 때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만져봐야 합니다.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이건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뭐 굳이 할 필요까지 없어요. 마네킹 입혀보면은, 하나 해주면 더 좋겠죠. 문제 시간 낭비하고 하겠습니다.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무리만 하면 되고요. 일단 단추를 풀고, 여기를 이제, 아직 소매는 재단도 안 했고 이쪽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일단 밑가시부터 이건 밑가시라고 하면 되죠. 여기는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겠고 이게 이제 후크 달았고요. 두 개 달았고 다 여기를 떠줬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 바퀴 이렇게 윙 돌아가면서 그리고 소매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호이스트에 있었는데 한쪽을 막아가지고 1인치 반 정도 소매 기장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핀 쪽에도 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그냥 박아줬습니다. 안 잘라내도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주면 털이 기어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 지금 이 두꺼운 실로 박았기 때문에 쭉 뜯어내면 뜯어집니다. 쭉 한번 쭉 뜯었죠. 그러면 이제 실만 빼내주면 되겠죠. 뜯어주기 전에 스팀을 주지 않고 아이롱을 한번 다려줬습니다.
빼내면 쭉 빼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손질하면 여기 싹 빠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이제 쭉 빤스 나오죠. 이렇게 거의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태가 대수술 후에 상태 좋아졌죠. 여기가 시커맸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응? 이것도 이제 손에도 다 지금 안에서 했습니다. 다듬어 줬으니까. 마네킹에 한번 입혀보고 나서 우라를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뜨겠습니다. 이 모양에 맞춰서. 쭉 떠주면은 떠주고 뒤집어서 소매하고 밑단만 뜨면은 이제 빼시겠죠. 일단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마네킹에다가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봤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닳아가지거나 할 일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질하면 싹 없어지거든요. 손질하면 다 없어질 때. 한번 잠궈볼게요. 잘 맞죠?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손 스팀 주면서 뜨는 맛이 좀 있죠. 이렇게 한번 잡아줄까요?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붕 뜨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박아놔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몸판을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라를 했는데 우라를 이렇게 틈으로 찔러놨거든요. 손으로 떠주면 안 되는데 우라를 항상 대중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손에도 마찬가지고 여분이 이 정도 있어야지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 오면 안 됩니다. 이거 땡기면 이렇게 땡겨 올라가잖아요. 항상 여유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가 돼야 돼. 이것도 땡기기도 하죠. 이 손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여분이 있어야 돼요. 손으로 딱 떠주고 이거 손질만 하면 스팀 중에서 손질만 하면은 끝이 되겠죠. 여유가 없으면 땡겨요, 몸판이.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 돼요.